주행형 리프트 들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레일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200km까지 지탱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체력이 있으시더라도 보호자가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지금 화장실에다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주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거실이라든지 본인들이 자주 활용하시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설치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목욕 의자는 해변용 비치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누워서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샤워기라든지 그런 걸로 씻겨주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면대입니다. 물의 수압에 의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요거를 제가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세면대 높이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세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